고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봅니다. 백반토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M입니다. 예, 저는 GH입니다. 구형 나왔죠? 예, 30년. 아유. 그래도 무기로 나오질 않아서. 그러네, 그러네. 그나마 다행히. 약하네. 안 약해. 난 무기 받을 줄 알았어, 사실은. 구형보다 저 선고가 더 싸게 나오겠죠? 모르지, 그거는. 선고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에이, 설마. 내 말 긴 것 같아도 30년 그 금방 갑니다. 그럴까? 그럼, 청춘이 엊그제 같은데. 봐, 벌써 우리 이래 됐잖아. 금방 가, 시간 빨리 가. 따뜻한 위로 감사합니다. 별 말씀 다 하십니다. 30년 후면은 진짜 더더욱 고령화 시대겠네요. 그때는 몇 살이죠? 95. 아, 95. 아니, 여기 애들, 여기 일하는 애들, 영미 칠수 애들 얘기하는 거지. 뭘 그래. 뭐 쟤네도 뭐 그때 되면은 70 중반 넘을 텐데요. 예. 왜요, 근데? 30년 후에 출소기념 백반토를 한번 하라 그러게 특집으로 모아가지고. 그때도 예. 목소리 자신 있어요. 거짓말은 자신 있어. 그럼 됐어. 그지? 그럼. 예. 몸이 늙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예. 중요한 건 거짓말이 늙을까 봐. 그러니까. MB님 그때 가서 정직해지기 없기에요. 예. 그럼 재미없어. 걱정 마. 그건 자신 있으니까. 예. 그럼 됐지 뭐. 옛날에 우리 막 학교 졸업할 적에 친구들이랑 했던 약속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이 다음에 이 자리에서 꼭 다시 만나자. 예? 30년 후에 꼭 봅시다. 우리도 여기서. 약속. 약속. 나 믿죠? 에이. 못 믿는구나. 그걸 뭘 물어봐요. 하긴 뭐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30년이 선고도 아니고 구형인데 뭘 미리 그러셔. 선고가 4월 총괄? 예. 지켜보겠습니다. 어디서 보시게? 안에서? 안에서. 이러다 나보다 더 받으시는 거 아닌가? 응? 한 4, 50년. 이보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MB님도 워낙 많으셔가지고. 됐거든요. 아, 나 이래서 내가 같이 못 놀아. 에이, 진짜. 뭘 못 놀아. 9년을 같이 놀아놓고선. 이제 들어가서 놉시다. 따라오세요. 나 절대 안 들어가. 이 길은 내가 잘 알아. 내가 절대로 안 들어가. 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따라 들어왔네. 벌금은 얼마 나왔어요? 예, 15억 원. 85억 원. 아이고, 헷갈리네. 1185억 원. 야, 어떡하냐. 어우, 돈 아까워요, 어떡해. 난 벌금이 더 무서워. 털리는 거 나 정말 싫어. 지금, 내 걱정할 때 아니시잖아. 그래, 재판 좀 성실히 받지. 어? 나오지도 않고 막 불성실하게 막, 어? 정치 보복이다 하지. 그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이 지경으로 이렇게까지 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MB님은? 나를 향한 정치 보복은 멈춰야 합니다. 어저께 그, PD들 수첩은 보셨어? 어? 아, 그거 보니까 저 입이 쩍 벌어지던데. 어, 봤어. 한때 그 깨끗했던 우리 한 기업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아이, 그게 이래서 PD 수첩 뭐라 했는데, 짝짝 지저분 건데 그거 다시 생각해. 그 진짜 MB님 시절에 사람 막 심어놓고 게다가 이상하게 짝이 없는 해외 투자로 날려먹고 도대체 어쩌다가 그 탄탄했던 기업을 이 지경으로 깡통 소리 나게 만드는 거냐고. 그게 이제 그 도대체 누가 어디다 얼마를 빼돌려서 해먹은 걸까. 해먹었던 사람들이 해먹었던 걸 어떻게 다 일일이 기억을 합니까. 기억 못 한다고. 지금은 그런 걸만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우리 함선을 폭침한 주범에게 국빈 대접을 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마 저는 부끄럽습니다. 에휴. 왜? 어이없어? 예. 아. 부끄러움이 뭔지는 아세요? 어떤 거? 뭐 나에 대한 거? 모르시죠. 알아야 되나? 국가 안보에 써야 될 특활비를 빼돌려 잡숴놓고 뭘 지금 뭐 저 유체이탈 안보 타령을 하고 계셔. 좀 웃겼지? 많이 웃겼지. 웃겼지. 아까리마기도 바쁘실 텐데 기념관까지 방문하셨더만. 나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 보수 결집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위까지 조사받는 날 안보 장사하려고 기념관을 가셨어. 어. 아휴. 요즘 우리 가족들 줄줄이야. 많이 받아 조사를. 한 패키지로 받아. 그 사위는 뭐 때문에 조사받는다고요? 그거 저 금융기관장 어? 그 장자리를 돈으로 사고팔고 한 거 아니야. 그거 지금 그거 저 따지려고 들어간 거 아니야. 이야. 10억 원인가 줬다나 뭐 그런 진술이 또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젠 매관매직 혐의까지 나왔구나. 다양하지.
여태 권력형 비리가 종종 있었지만 이렇게 인사권을 이용해서 금품을 챙긴 사례는 없지 않아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걸어갈 때에 어떤 두려움과 설레임, 그 느낌 보셨나? 그게 이젠 저에겐 추억으로 진하게 남아있습니다. 뭐라는 거였지? 전직 VIP의 매간 매직 혐의, 조의 사태. 저는 늘 기록을 새로 씁니다. 기록이 사나이. 특활비건에다, 어? 다스에다, 다스 소송비 대납에다가. 댓글 공작 사건에다가. 어? 금융기관장 자리 매관 매직 혐의에다. 물론 이게 지금 되게 많아. 돗대월드 고도 제한 풀어준 거. 그 MB 정부가 주도했다고 그것도 문건 나왔대네요. 다양하게 나오지? 고도 제한 풀어주고 당연히 대가가 있었을 텐데 뭐 받았어요? 껌. 껌 같은 소리 하시네. 그게 원래 껌 맛이 내서 하냐. 단물이 철철 넘쳤을 것 같아. 아유, 뭐 껌값이지 뭐. 응. 뭐 얼마 되나? 만 원이면 몇 통이나 샀는데 엄청나게 사실 수 있어. 대단하셔. 뭘 이 정도 가지고. 어젠 또 그 PD들 수첩에 나온 그 기업 털어먹은 얘기까지 나왔으니.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상상하든 나는 그 이상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이런 판에 한가하게 남북 평화 무드 비난하려고 기념관 가서 사진 찍고 또 SNS에다가 글 올리셨어?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올렸지. 이야. 이게 나야. 긴 설명 필요 없어. 이게 MB다. 나야. 참, 그, 뭐랄까. 그, 나도 국정농단질 다양하게 해봤지만, 진짜, 가치 있기 창피하다.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강인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 아이고. 그래야 우리가 이걸 막 헤쳐나갔어. 아니요. 우리 따로 있기로 해요. 아이고, 나도 창피하네. 같이 못 있겠어. 아이고. 어차피 아이고, 같이 못 있어. 아이고. 어차피 같이 못 있어. 그래서 벌써 그러면 안 돼. 지금 저 이제 보여줄 게 많이 있는데. 그래, 벌써. 같이 밥 먹기도 그런데 저 옆방으로 가서 식사하시오. 어디 옆방을 가? 난 가야지. 옆방으로 가. 난 집에 가야지. 아이고. 나는 그냥 자유의 외모. 난 집에 가야지. 용모 좀 탄정 요구 다니시고. 이게 그 양용모 아니에요. 저보고 아서라 마서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김용민이 준비하는 각하 속마음 전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꼼꼼한 전무안이 명박이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시절에 모래바람이 부는 아랍에미리에서 졸라 큰 사기를 쳤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원자력발전소 수출의 길을 열어놨다고 알고 있겠지만은 마침내 UAE 유전 개발을 위한 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알고 있겠지만은 사실은 생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기를 친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 원자력발전소 하는 대신에 저는 졸라 부자가 됐어요. 근데 어머니는 꿈에 나오셔서 저에게 도가이 미친 날 새끼 그러면서 졸라 통을 쳤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제 처지가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디 아프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18조 같았습니다. 그 이름이 뭐지? 살아있는 동안 희망이 없는 여러분에게 13끼 명박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름이... 기시여! 기시여! 아 깜짝이야. 야 여기 씨요. 예, 예, 저기 이거 받아요. 이게 뭐예요? 가방이요. 백이요. 백. 이게 어디서 에이. 났대요? 혹시 오다가 주서씨요? 월날이요. 웃겨 죽겠어. 개가 났나.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겨? 쥐가 뭘 어쨌다 그리요? 오다 주서냐는 얘기는 저기 저 경상도 상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한테 애정 표현할 때 갖다 주면서 아, 받아라. 오다 길에 주웠다. 뭐 이거 아니요. 근데 내가 그런 멘트를 왜 골빙이한테 하고 지금 무축 이거 지금. 아니 지는 그런 뜻이 아니라. 드시오. 그렇게 지르면 내놓으면 되는겨. 아니요. 싫긴 왜 싫어요. 아이고 좋아요. 안 그래도 마침 저기 시장 바구니가 다 뜯어져가지고 새로 하나 살라 그랬는데 좋네 이거. 이걸로 쓰면 되겠네. 지금 제작신이야? 왜 그런디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걸 시장 바구니로 써. 비싼기요? 아 딱 보면 몰라요. 눈 없이요? 명품이잖아 명품이고. 명품이요? 아이 참 환장하고 왔네. 그럼 저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노비똥인겨? 노비... 아니지 여기 써있잖아. 이거는 파래가모잖아. 파래가모. 어디요? 파래 잘 감고 되기나 파래가모. 그치만 가짜잖이요. 가짜. 짜가. 짝퉁. 영어로 이미테이션. 전문 영어로 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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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이거 진짜요? 100% 오리지널 정품. 참말이요? 그렇다니까. 그러면 저기 이거 백화점에서 산겨? 아니요.
그럼 어디서 산겨? SNS에 올라온 광고 보고 해외 사이트 가서 들어가 샀지요. 가짜 맞네. 뭘 그려. 아니 이게 그려. 분명히 100% 정품이라고 그랬어. 그것도 2018 SS 컬렉션 신상. 근데 80% 세일. 한마디로 땡 잡은겨. 아이고 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아니요. 절빙 애비가 속은기요. 안 그래도 요즘 이렇게 SNS로다가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갖고 올 초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그 피해 신고만 해도 거의 100건이나 된다 그랬단 말이오. 참말이요? 그러게 저기 뭐요 저 썬데이 서울 그만 썬데이. 보고 뉴스를 좀 봐요. 뉴스를. 아 그건 안 될 소리지. 다른 거 다 끊어도 내 썬데이 서울은 절대 못 끊지. 아무튼 지가 저기 가방도 선물했으니까 이제 지한테만 솔직히 좀 얘기해 줘 봐봐요. 뭐를요? 아, 내가 이것까지 들고 와서 물어봐야 얘기해 줄게요. 이제 아저씨 원래 없는 거 맞죠? 원래 남편이란 존재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죠? 역사가 없죠? 그죠? 봐요. 그딴 소리 할 거면은 이거 저기 도로 가지고 그냥 가요. 아니, 예, 가. 이거, 아니야. 가. 이거는 그냥 가져요. 어차피 걸빙애비는 이제 진짜를 들어도 가짜가 들 거니까 응? 가짜를 들어도 가짜 진짜를 들어도 가짜 어차피 가짜 아무 상관없는겨 가져가 맞고 갈게요 그냥 갈게요 아이고 나 저 인간을 참말로 우치검은 좋대 아주 아이고 이거 코너 안 내리남 나 이거 화병 생기겠어 아주 나 나는 인생 자체가 가짜잖아 아이고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을 좀 식혀서 그냥